예, 이곳은 왓호시앙, 왓호시앙이라고 저기 적어져 있는 와사비타스 왓호시앙, 예, 왓호시앙이라고 적어진 사원입니다. 왓호시앙. 이것은 이제 저거 지나가다가 큰 건물들이 보이길래 한번 가본 겁니다. 지금 어떤 절인지 가보겠습니다. 사원 내에는 금연이라고 적어졌네요. 왓호시안 사원. 5시 문 다 문 닫거든요. 하나라도 더 보고 가려고. 네, 왓호시안 사원입니다. 아, 여기도 그래도 우리나라 뭐 조그마한 절 정도는 크네요. 그래도 절터가. 자, 오른쪽부터 가보겠습니다. 오른쪽 앞에는 나무로 된 종이 역시 있습니다. 나무로 된 종입니다. 이야. 종이 이렇게 있고요. 여긴 희한하게 나무로 됐어요. 근데 저 나무가 얼마나 울릴까 궁금하긴 한데요. 네. 자,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본 건물인 것 같아요. 네. 스님들이 안쪽에 청소를 하고 있네요. 왓호시앙 사원입니다. 왓호시앙 사원. 와, 진짜 크다. 여기 밑에까지 닭이네요. 오, 저 밑에 건물도 긴가 봐요. 근데 저 밑에는 안내가 문이 잠겨져 있네요. 네. 왓호시안 사원이 들어오는 입구가 여기도 있어요. 저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. 그런데 아까 먼저 들어온 것이 정문인 것 같고요. 이쪽에는 이제 뭐 교회란 그 뭐죠? 절 이름 표시가 없습니다. 자, 왓호시안 사원. 그런데 여기도 큰 건물이 있는 것이 안에는 못 들어가기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. 예, 왓호시안 사원. 이런 탑들이 여러 그 생김새는 거의 똑같습니다. 네. 탑. 보통 한국에는 이런 탑에는 사리, 부처님의 사리가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왓호시안 사원입니다. 안에 내부는 들어가진 못합니다. 그래서 밖에만 둘러보는데요. 여기하고요. 저쪽 건너까지 전부 닭입니다. 그러니까 이 왓호시안 사원이 굉장히 큰 거죠. 여기 보시면 이런 탑이 굉장히 높게 쌓아져 있습니다. 이렇게. 네, 굉장히 높죠. 그 돌로 쌓은 것 같은데 그 돌이 탈색이 된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. 이런 사원은 새로 지을 수가 있는데 이런 돌탑은 돌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. 그리고 이런 사원들은 막 패키지 여행에서는 가보지 못하는 사원입니다. 저는 그 조그만한 오토바이 그 뭐라 가죠? 네, 그거를 타고 예,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. 오전에는 오후 2시까지 저기 빡 뭐죠? 예, 동굴을 보고 빠구동굴을 보고 지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스쿠터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걸어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이야, 이렇게 스쿠터를 타고 빨리빨리 가야죠. 이제 스쿠터비는 뭐 20만 깁, 13,000원 정도 긴데요. 스쿠터를 타고 다닌 것이 훨씬 빨리 보고, 왜냐면
오늘 여기 사원들을 볼 때에는 보통 5시면 문 닫더라고요. 17시 되면. 네, 여기는 왓 호시안 사원입니다. 왓 호시안. 루앙프라방에 있는 왓 호시안 사원. 네, 이쪽 동남아 쪽에는 이런 그 들어가는 길 입구 좌우에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것은 라가라고 합니다. 라가. 이 동남아 말로는 뱀 이런 뜻이죠. 뱀 또는 용 이런 뜻입니다. 뱀과 용은 비슷하잖아요. 네. 자, 저 밑에 것이 있는 사원이 좀 크고 이것은 좀더 적은데요. 네, 아까 조그만 동자승들이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. 루앙프라방에 있는 왓 호시안 사원을 보고 있습니다. 대나무를 가지고 거미줄을 걷고 있어요. 거미줄. 저기 청소를 하는 스님에게 안에 들어가도 되냐고 했더니 예, 그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신발과 모자를 벗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왓 호시안입니다. 왓 호시안. 입구에는 이런 큰그 전쟁에서 이런 것들이, 아, 지옥이구나, 지옥. 제가 보니까 이게 지옥돌 같아요. 지옥에서는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. 아, 지옥의 그림 같아요, 이렇게. 아, 불이 꺼졌네요. 그리고 우리 스님들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벽화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. 예불을 드리는 모습들이 적혀 있어요. 자, 왓 호시안 사원을 둘러보고 있습니다. 절터가 굉장히 넓은데요. 네. 처음에 들어온 그 정문 왼쪽 모습입니다. 저분은 아주 스님은 불경을 외우고 있나요? 자, 바로 왼쪽에는 법고가 있습니다. 북법고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저기 죽은 사람의 그 사진을 넣고 그 뭐죠? 19제, 49제 뭐 이런 거 지내는 거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나와 이렇게. 아.